맞아. 아니 근데 배우들 나오면 저희가 항상 그런 질문 하잖아요. 이제 연기할 때 뭐 애정 씬이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거 좀 신경이 쓰여요. 키스 씬을 진하게 하는 드라마가 두세 편 있었어요. 저 효광 씨가 중국에서. 근데 그 편집본을 저한테 먼저 보여주는데 뭐 쿨하고 싶었는데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. 예. 네, 이런 거구나.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 있나?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이건 처음 보는 기술인데 뭐 이런. 전화가 왔었어요. 예, 예. 저희 효광 씨가 전화가 와서 이게 키스 씬을 첫 키스 씬을 하는데 되게 진하게 해야 되는 건데 나의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고. 그래서 이제 막 상황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막 여배우가 너무 추워하는데 그 여배우를 막 해주는 거라서 그래서 뭔가 자기가 과감하게 설정을 하고 싶다는 거죠. 그 물에서 건져내서 추워가지고 다 젖은 거여서 내가. 그러면 옷을 벗어. 남자가 너가 옷을 쫙 벗어. 체온으로 그 여자를 딱 안아. 옷을 두들두들 떨고 있는 막 그런 거를 해줬어요. 근데 그거를 제가 말로 해줬는데 그걸 똑같이 정말로 했더라고요. 만약에 추자연 씨가 그런 애정씬이 있으면 주효광 씨는? 모르겠어요. 사실은 이제 제가 우리 효광 씨 만나고 나서 한국에 와서 지금 드라마를 두 작품을 했는데 이제 아직 그렇게까지 뭐 키스 씬이 있거나 그런 씬은 아니어서 없어서 저도 사실 좀 궁금해요. 이제 막상 제가 연기를 이제 앞으로 더 작품을 할 때 이제 멜로나 이렇게 진하게 붙으면 저 효광 씨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. 어떻게 반응해줬으면 좋겠어요? 저는 너무 쿨하면 속상하죠. 네, 그냥 야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냥 질투만 하는데 못하긴 안 하는. 근데 질투는 해줘야죠. 그 적당한데 뭐 적당한 질투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. 네, 너무 그 연애할 때 되게 착각들 하시는데 쿨한 것만이 다 정답이 아니에요. 적당한 집착과 적당한 구속과 적당한 질투는 필요해요. 아유, 말씀 잘하시네. 그렇죠.